Ladies and gentlemen, today announce a GeForce RTX 3080. Yeah. Yeah. 아 죄송합니다. 예, 죄송한 감민인데 자, 제가 지금 엔비디아의 차세대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RTX 3080을 지금 바로 입수를 했습니다. 새 거 맞고요. 기존 박스 디자인이 그 녹색이 좀 많았는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이 검은색에다가 은색의 이 그 줄무늬를 이렇게 덧댔네요. 굉장히 좀 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색상도 바뀌었어요. 지포스 이 RTX 3080 이 색깔이. 그리고 뒤쪽에 보면 한국어가 안 나와 있는데 이 X들이 지금 한국어가 빠졌습니다. 지금 장난하는 것도 한국어 있습니까? 없잖아 한국어. 오른쪽에요? 지금 없습니다. 아 있네요. 아 죄송합니다. 엔비디아 본사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. 젠슨아 미안해. 오케이. 자 좋아요. 어쨌든 지금 바로 까보다죠.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칼을 주세요. 자, 이거 뒤쪽에 테이프가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. 그죠? 이게 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깔려고 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뭐 창물도 위안이가 있지. 이 박스에 기스가 나면 안 됩니다. 기스 날 뻔했어 방금 지금. 살짝 제 손이 배는 한이 있더라도 기머치 야매돼요. 좋아요. 뭐예요? 잠깐만. 지금 그 보니까 박스에 지금 엠보싱 처리가 좀 돼 있고요. 잠깐만. 이거 기존의 그 엔비디아 냄새가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뭐야 그 프로스펙스의 그 있는 그 신발 냄새 있죠. 그 냄새랑 좀 흡사합니다. 프로스펙스 신발 냄새 확실합니다. 제 공장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엔비디아의 GeForce RTX 3080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외형이 우리가 그 이미지 렌더링된 이미지에 거의 흡사하게 이 제작이 됐어요. 외형적인 퀄리티 역대급입니다. 정말 굉장하고요. 지금 말이 좀 안 나오는데 지금 그 겉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인상적인 부분이 이 히트싱크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정면 쪽에 이게 게다가 이게 무광입니다. 무광 별도의 도장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히트싱크 쪽 부분에 요 12핀 엔비디아 12핀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위화감이 없습니다.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감각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전면 쪽 아시죠? 루머상에도 꾸준하게 이제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흡기예요. 우리가 그래픽카드를 이제 장착을 하면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. 이쪽에서 흡기가 이루어지고요. 그리고 상단 쪽에 배기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PCI 슬롯 조심해야 되죠. 이것도 굉장히 그 기존의 고무 재질과는 좀 달라요. 굉장히 쫀득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범인이었네. 이게 바로 그 신발 슈즈 냄새 나는 게 이게 범인. 좋아요. 자 좋아요. 그리고 뒤쪽에는 그 커버는 없네요. 이쪽에 보면 외형적인 침이 다 튀었는데 이게 너무 지금 제가 설레고요. 충격적인 외형 디자인. 이거 그리고 왼쪽에 이쪽에 그 측면 쪽 슈아우드 측면 쪽에 보면 GeForce RTX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LED 나온 거인 것 같습니다. 이거 LED 나오는 건가요? 아마 LED가 나올 것으로 확신되어집니다. 그리고 굉장히 묵직해요. 이거 떨구면 고장 나면 저는 여기에서 제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. 예, 직원들한테 아주 거센 항의를 받을 것 같고 이걸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. 외형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일단은 다 마그네슘이나 이런 그 알루미늄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다. 그리고 이 히트싱크가 외부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 디자인이 기존에 있는 그 엔비디아 레퍼런스 설계와는 좀 궤를 달리할 만큼 혁신적이다.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HDMI 뭐 2.1 단자 뭐 이렇게 다 나온 거 제가 확인을 하셨을 건데 뒤에 네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배기가 뭐 이런 위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뒤쪽에 히트싱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이제 배기가 조금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. 좋아요. 이거
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도망가고 싶은데 우리 저기 그 벤치마크 팀에서 계속 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에 엔비디아 레퍼런스의 이 디자인 저 역대급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하고요. 예, 잘 팔릴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